아니 여자 세 명이 딱 들어왔는데 여자 세 명이 들어올 때 잠깐 저희랑 미팅하시죠. 자 이건 위기 탈출 넘버원이야. 이건 재난 사고가 난 거라고 얘들아. 이러면 안 돼. 미팅을 넘어 헌팅을 하다. 군무부 중 헌팅을? 요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. 제가 이제 좀 짬이 차고 이제 일병이 됐습니다. 일병이 되고 머리가 그나마 좀 많이 자랐어요. 막말로 이제 1cm는 좀 돼. 약간 그래도 군모 쓰면서 약간 와리가리 칠 수 있는 자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완벽히 포테이토. 그러니까 머리를 올려도 포테이토야. 포테이토 머리인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두 분은 머리가 엄청 길어요. 그래서 그 김동완 닮은 동완이하고 그다음 위에 있는 이제 정의로하고 김동완하고 정의로하고 이제 같이 세 명이서 그 당시에 5월 말이었어요. 5월의 축제 중에 그 당시 가장 마지막에 한 축제가 한양대 축제였어요. 한양대역에 내리면 일단 그 저기 도로가 이렇게 차가 휑휑 가요. 이 학교 뭐야? 그래서 슉슉 하고 이제 그 안에 침투를 하는데 여러분 정의로 형님이 딱 이제 작전 모임 하는 거의 포켓몬이에요. 웅이마 아버지하고 이제 지우하고 아 이제 이렇게 세 명 모여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세 명이 했죠. 그래서 아 거의 삼국지야. 그래서 유비 관우 이제 장배 이렇게 세 명에서 있다가 오늘도 겨우 MC 딩동으로 남는 건가 이렇게 세 명이 있다가 동환이 그 친구도 저랑 이제 친구인데 얘는 이제 말수가 별로 없어요. 굉장히 묵직한 친구야. 내가 이제 아 노홍철 그러니까 노홍철 정영돈 정의로야. 그러니까 조합이 이렇게 세 명이에요. 정의로 형님 얘기하죠. 그래서 갑자기 강의를 합니다. 갑자기 미팅 1타 강사야. 여기서 이제 진두지휘를 합니다. 자 동환아 너 여기서 뭐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? 아니요 형 그냥 저 놀러 왔죠. 연예인 공연 보러 왔죠. 야 너 그냥 그러면 그냥 묵직하게 술만 먹어. 야 민우야 너 알지? 털어. 그때처럼 잘 털면 되고 형이 또 1차 이후에 지령 줄게. 똑같아 이 형 방식이 똑같아. 자 일단 털게 만들어. 아, 나같이 쪼그레기들이 이제 털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때 이제 숲속에 이제 사자 포스인데 여러분들 헌팅한다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이야 헌팅하신다고 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헌팅의 고수 우리 정의로 형님 어떻게 하면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 쓱 돕니다. 쓱 돌아서 쓱 없나 이제 싹 돌아요. 그 한양대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은 각자의 그 캠프가 있어요. 각자 그 꽉끼리 주점을 열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장서서 내가 이제 그 시내탑 에반이야. 딴따라 에반에서 이제 포테이토 에반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고 뒤에 이제 사이드에 이쪽에 이제 동안이가 그냥 뭐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의로가 이제 쓱 거의 이제 모델 워킹으로 이제 한혜진 포스로 이렇게 쓱 걸어오고 있어. 아직 얼탱이가 없다. 아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. 딱 이러고 있었죠. 쓱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응용미술학과 그쪽에서 와 거의 남자 여자 미미미네. 그래서 어 빨리 오세요. 그래서 팔을 잡고 확 끄는 거야 내가. 그래서 내 팔을 그래서 난 바로 55kg니까 확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러면서 바로 끌어가는데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갑자기 나 무슨 뭐 클럽인 줄 알았어.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처음 가봤거든. 대학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이제 문화적 충격이었지. 야 여기 뭐 이탈리아인가? 야 인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나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 떠빠졌지. 뭐야 근데 응용미술학과 최고야. 여자친구 없지? 여자친구 없지? 아 오늘 인연을 만드세요 말하면서 엄청 야불이 터는 거야. 그래서 야 얘는 이제 장래에 여자 미미미가 되겠다. 얘 여자 노홍철이다 이렇게 했죠.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. 그때 이제 뒤에서 흐뭇하게 그 형은 눈길을 쓱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쪽 테이블의 환경을 확인하면 쓱 봅니다. 이렇게 해서 사회적 환경을 쓱 확인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팅의 베스트 숫자는 3대3이에요 왜냐면 원수를 배웠죠. 기본적으로 원이 딱 있을 때 이쁘게 여러분들 그 안에 내접하려면 육각형이 내접하는 게 좋거든요. 정육각형 인정하시죠? 그래서 120도 간격으로 딱딱딱딱 했을 때 여섯 명이 딱 좋단 말이야. 자리를 딱 섞었을 때 네 편 내 편 없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으로 원탁 테이블 그게 딱 좋단 말이야. 주점을 열면 테이블 자체가 녹록치가 않아요. 내복 테이블이 있을 줄 알아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의자 자체도 기본적으로 거의 좀 안 좋아요. 여기 위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위에 그러니까 정의로가 딱 이게 된 거지. 근데 쓱 보니까 세 명이 그럼 제일 많은 거야. 난 세 명이 제일 많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론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. 미팅 이론이. 자리 선정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딱딱 앉아. 이렇게 쪼르르 앉는 거 안 돼. 자 동서남북 이제 대서양에서 쭉 태평양에서 쭉 봐줄 수 있어야 돼. 저기 위쪽 북쪽도 보고 남쪽하고 쫙 이제 6시 방에 이제 해철이 딱 스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앉고 여기 딱 앉았어. 그래서 술을 딱 시켰죠. 첫 병으로 여러분 헌팅 때만 청아를 딱 한 병 시켜. 왜냐면 그 청아병을 먹고 들어가야 돼 헌팅할 때. 아니 여자 세 명이 딱 들어왔는데 여자 세 명이 들어올 때 잠깐 저희랑 미팅하시죠. 자 이건 위기 탈출 넘버원이야. 이건 재난사고가 난 거라고 얘들아. 이러면 안 돼. 술을 먹고 있는 지형을 털로 들어가야 돼. 이게 기본적으로 방식이에요. 아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. 여러분들 5월달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 딱 날씨도 어때? 5월 말이니까 선선하면서 그치? 오후엔 또 더운데 닦다 아우터 딱 입었으면 선선한 그런 느낌들 그치? 괜찮잖아. 근데 내면상 포테이토 청아 한 병이 딱 끝날 때까지 기다려. 두 잔 두 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막잔 조금 딱 마시면 청아 한 병이 싹 플렉스가 됩니다. 자 그래가지고 쓱 봤어요. 근데 반대쪽에 0.5초 이유비 있습니다. 형님 표정이 자
헌팅의 고수는 이렇게 합니다. 세 명이 일어나서 그쪽 테이블에 가서 앉는 거예요. 비매너야. 이 지금 2차 대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냐면 정의로가 딱 일어나. 거기서는 정의로가 나를 안 쓰더라고. 이건 자기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시기니까. 보고 있어요 형? 어우, 정의로가 딱 일어나. 쓱 일어나서 딱 가서 저희 세 명 왔는데 괜찮으시면 저쪽에 같이 술 마셔도 될까요? 이런 식으로! 이런 식으로!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야 가서 야 무슨 의자 뺏기 놀이에? 수건 돌리게? 나 맡아서 이게 아니야. 가서 여쭤본다고. 그래서 우리 쪽 테이블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. 실제로 고수는 이렇게 한다니까? 오라 그래 이쪽으로. 이쪽 오라 그런다고. 걔네가 5초 정도 대화를 하다고 쓱 보고 웃어. 세 명이서 웃는데 웃는 건 큰 의미 없어. 머릿속엔 정의로 있고 한 명 포테이토고 한 명 김동환이 포테이토 왜 있지? 포테이토 왜 있지? 이러면서 이제 웃는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몰랐지? 이게 온다고? 이러면서 이제 난 포테이토 놀이 하고 있었지. 나는 이제 내 상태를 모르고 면상 상태를. 자 그래서 왔어요. 오 근데 리얼 세 분 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우빈님 진짜 개 존똑이야. 미쳤어. 자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그 형님이 특유의 그 똥꼼 잡기 시작됐죠.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. 네. 헌팅 때는 막 술 게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외잖아. 음악이나 이런 게 빵빵하게 틀어주면 좋은데 그냥 선선한 음악을 깔아줬단 말이야. 거기 시끄럽게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이럴 수가 없다고 얘들아. 그러니까 술 게임을 진두지휘할 수 없는 상황.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그 포켓몬 카드가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야. 그러니까 마법 카드가 하나 빠졌어. 그러니까 나는 그게 괜찮잖아. 술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마법 카드가 하나 빠져버린 상황이어서 아 어떡하지? 아 그래서 뭐 할지 하다가 우리 셋 다 이우빈님한테 이제 신호가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 당시에 똑같은 사기를 칩니다. 우리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. 똑같은 사기를 또 치고 있어요, 그 형님은. 근데 똑같이 저도 또 쳐야 돼요. 또 포테이토인 상태에서 또 전역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답답하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유비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. 전화가 5분 걸렸나요? 그러니까 셋 다 이유비가 사라지니까 말 수가 없어져요. 갑자기 이제 집에 우환이 있어.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핸드폰 보고 갑자기 톡하고 그러니까 음악도 잘 나오잖아. 그러니까 톡 하면서 그 갑자기 헌팅으로 잊었어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셋 다 이유비야. 근데 아 우리 정인우 형님이 이제 선임이니까 난 또 그래 이렇게 업 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죠. 딱 오자마자 다시 무슨 일이 하고 이제 우리는 신데렐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. 잠깐 제가 아빠랑 통화하고 왔어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낌새가 좀 이상한 거야. 아니 그냥 와서 죄송해요 해도 되잖아. 근데 마치 어떤 뭐에 찔린 양 뭐, 마치 저기 막 그 검찰 수사 당한 양 와서 굳이 상대방을 얘기해. 아빠랑 통화하고 왔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좀 길게 통화한 그 사실이 상대방들한테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고민했는지 아빠를 강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아빠랑 아빠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가 오래 걸렸다 이런 포스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난 그래서 나는 약간 그 내가 아는 그런 장면들 중에는 이런 장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? 약간 좀 애매한 거 좀 무섭다 이러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그 1차 이제 모의고사 끝났지. 이제 시간이 끝났어. 그럼 이제 1차 모의고사는 방광이 터질 때야 얘들아. 화장실이 근데 저 멀리에 있어. 한양대 저기 본관까지 치고 들어가야 돼.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우리 일어났지. 사람도 엄청 많고 취했으니까 막 거의 좀비야. 딱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휴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딱 돌아봤더니 그 여러분들 내가 전교회장 지원했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. 전교회장 된 친구 있지. 그 친구가 거기 있었어.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카투사를 붙었었는데 그 시즌 맞춰서 얘도 헌팅하러 온 거야. 막말로 헌팅 전교회장이었어.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헌팅 그 스펙을 헌팅에 이용했네. 심지어 소변 속도도 비슷해. 아니, 너무 TMI인가? 둘 다 얼큰하게 취한 상태. 이 카투사의 낭만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. 그래서 둘 다 이제 소변을 맞췄는데 바지춤 올리는 것도 속도가 비슷해. 그래서 그래서 야 둘이 데칼코마니야. 야 그래서 딱 둘이 똑같이 손 씻으러 가. 그래서 야 왜냐면 어색하니까 말이 안 나와. 말이 안 나니까 다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잠그고 바로 가서 손을 씻죠. 그래서 근데 바로 이제 얘기를 하죠. 야 너도? 거기서 조정석이야. 야 너도? 세상이 좁아요. 더 이상 말을 너무 민망 뭐 어떤 그 감정이 그러니까 뭐 전교회장 된 거 축하 이럴 수도 없잖아. 그때 너 4년 전에 전교회장 축하 이럴 수도 없잖아. 야 뭐 여야 합당이야 이럴 수 없잖아 얘들아. 어? 근데 걔는 이제 쓱 보니까 어디 멀리 가더라고. 그러니까 약간 걔는 거의 뭐 숲속에서 헌팅을 하면서 쭉 멀리 나가고 어디 다른 언덕으로 가더라고. 나니아 연대기야 거의 사라졌어. 전혀 보이지도 않아. 그래서 야 쟤는 뭐 여기서 보초를 서나? 불침번 서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죠. 그래서 우리나 이제 그 공간으로 갔죠. 딱 갔더니 여자분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. 그래서 나 너무 오래 걸렸나? 그래서 내가 제일 늦게 왔거든? 난 이제 잠깐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민호 왜 늦게 왔어? 이러면서 나 안 잤지?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그 형님이 또 이제 번호를 이제 어떻게 할까? 그 마지막이 매듭이 안 지어져. 정의로 형님이 성공률이 꽤 높긴 한데 그 마지막 매듭이 잘 안 지어진다 그런 느낌인가?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세 명이 또 시작됐어.
가봐야 된다. 야, 또 신데렐라야. 이번엔 심지어 시간이 9시 반이야. 9시 반에 여러분 나가면 이게 시간이 애매한 게 뭐냐면 이미 합석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. 다른 파티가. 그러면은 그 파티원을 우리가 잃으면 사실 우리 낙동강 오리알이야. 그냥 우리끼리 청아 두 병 마시고 떠나야 돼. 이러고 나는 어? 내가 너무 포테이토였나? 너무 토이스토리였네? 이러고 이제 가더라고. 아, 그래서 데자뷰가 왔지. 그 형이 또 똑같이 또 취한 외롭다! 또 시작됐어. 이 형 사자고 또 시작. 이 형 또 진격의 건이 시작됐어. 그래서 아, 괜찮습니다 형님, 괜찮습니다. 9시 36분에 이제 응용미술학과에서 이제 사자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0시까지 쭉 돌다가 가려고 하기 전에 태국어 궁금하니까 이제 그 이름을 다 쳐본 거야. 이름을 다 쳐봤는데 와, 셋 다 연애 중이더라. 얘들아, 셋 다 연애 중이더라. 셋 다. 근데 그 이유비님 쳐봤는데 이렇게 품 안에 있고 있더라. 그게 푸사더라. 얘들아, 품 안에 있더라. 아니 이유비가 품 안에 있더라고. 얘들아, 설마 얘야도 하고 넘겨봤는데 오빠네. 그 마지막 희망 가서 우리는 야 오빠 아, 안 닮았다 닮았다. 야야 민혜 오빠. 아, 남자친구네. 마치 오아시스 같이 그녀는 이제 날아가 버린.